하루에는 1200개 이상의 짐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요 서울에서 한정거장이거든요. 망월사역의 꿀매물 찾으러 온 꿀벌입니다. 오늘 현장은요 망월사역에서 가장 크고요 가장 저렴한 3룸이에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여기는 망월사역 근처에서 제일 싼 집. 근데 넓어. 넓어요. 망월사역 아시죠? 한정거장만 가면 도봉산역입니다. 서울진입 한정거장. 아니, 동네가 막 산이 옆에 뒤에 큰 산이 있고 막 이러니까 놀러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성인분들 5분, 6분 쓰셔도 돼요. 신발장은 위아래에서 8칸이고요. 허리 선반 해놨습니다. 띄움식은 당연히 돼 있고요. 이쪽에도 다 물티슈를 편하게 닦을 수 있어. 일반 쓰는 것들 되어 있어요. 아파트 구조다. 아파트 구조. 이렇게 딱 주문도. 올드 프레임.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오늘은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용. 아, 그걸 떠나서 지금 주방 이거 벌써 주부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엄청 커. 양쪽에 방이 두 개 있어요. 네. 제일 작은 방부터 해드릴게요. 네. 여기는 3번 방. 와, 이게 집이 되게 크다. 3번 방 이만하면. 여기가 2800에 3m 나옵니다. 와, 안방 사이즈다. 안방 사이즈잖아요. 창도 시원하게 돼 있고, 사실 요 금액이 요 사이즈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싸다는 게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저렴한 건 3억 초반부터 있습니다. 오, 망월사역에서 제일 저렴한 3억 초반. 서울이 한정거장이라니까요. 3번 방도 보셨고, 맞은편에 2번 방 보여드릴게요. 3천에 3,200. 이것도 안방 사이즈네. 와, 요 정도면 성인 자녀 쓰시기 정말 충분해요. 안방 거의 3개라 보실 수 있어요. 아, 거실 주방도 엄청 큰데 몇 평이에요 여기? 여기가 평수로는 한 34평이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봐주세요. 여기도 뻥규거든요. 요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아, 하늘이 보여. 여기 막힌 거 하나도 없던데? 막힌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방도 보셨고, 와, 주방. 야, 너무 시원하지 않아, 주방? 야, 이거 지금 주방에 8인용 식탁 그냥 들어갈 것 같아, 그냥. 가운데 진짜 8인용 원탁 딱 해도 들어가는 사이즈 나오고요. 환기창도 돼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꽉꽉 수납 채워놨고요. 이쪽에 가스레인지랑 후드. 안 보이게 해놨어요.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가는 사이즈 나옵니다. 네.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 아, 저것도 엄청 크던데. 우리 원래 다용도실 사이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재야 돼요. 여기 방인데 방? 네, 맞아요. 여기가 2,400에 2,300 나와요. 어, 그럼 3번 방 사이즈인데? 3번 방 사이즈야. 와. 하지만 이거 다용도실. 다용도실 크니까 좋다. 아, 너무 시원해 진짜. 네. 세탁기 놓고 여기는 또 수전 하나 더 빼놨어요. 아. 우리 야채 씻기가 좋아. 아. 이래야죠, 주부님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주방 이만 해도 괜찮겠다. 너무 좋아. 네. 엄청 큰 주방과 다용도실 봤고요. 이번엔 또 만만치 않아요, 거실이. 바로 거실 가? 바로 가야지. 짠. 한쪽 벽면에요. 어머, 이게 한 판이에요, 대표님? 네, 한 판으로 이거. 몰랐어. 이런 거 엄청 비싸요. 너무 고급스럽다. 거실 폭은 3,900 나오고요. 아.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 네. 힌펠 공기순환 장치 넣어놨습니다. 야, 이게 지금 거실에서부터 이렇게 주방까지 보면은. 와, 한번 재볼까? 여기서부터. 피구에도 돼, 피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8m 나와요. 와, 개방감이 너무 좋다, 진짜. 4m에 8m. 네, 와. 아주 넓게 쓰실 수가 있고, 네. 소파 자리 같은 경우도 천정에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줬어요. 그래서 좀 더 아늑하다. 바닥은 전체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방턱 없어, 아시죠? 그렇죠, 없어요. 이러면 좋아요. 안방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3,600에 3,700. 야. 와, 시원하다 진짜. 다 3m 넘어. 아, 너무 시원해요. 와.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방도요, 뻥규예요. 아, 그러네요. 뻥규입니다. 아, 창 크게 해놨다. 네, 창 놓으신다고 하시면 이쪽에 12자 가까이 또 들어갑니다. 네. 답답하면 어깨 쓰실 수 있고, 침대 놓고 화장대 놓고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죠. 또 우리 부부실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안쪽으로 오세요. 아! 뭐야? 부부실 가기 전에 여기 화장대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됩니다. 아, 파우더 공간 따로 있네. 네, 콘센트 빼놨고요. 네. 안쪽에 정말 부부욕실. 부부실 안쪽으로 또 뭐가 있네. 아, 요거는 쓰레기. 거기도 많이 들어가겠다. 여기도 수납돼요. 네.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수전 일체형으로 준비해놨고요. 콘센트도 빼놨고 요 정도면 뭐 1일 샤워 가능하잖아요? 자 메인 욕실 안 찍었어. 그러니까.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바닥은 미끄럼망 스타일로 해놨고요. 샤워 파티션이 있어요. 아 크다 이것도. 그리고 이쪽에 코너선만 돼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는 없어요. 요거 한 대. 아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난 안 써. 사실 저 그거 안 써요. 젠다이싱도 돼 있고 거울까지 달아놨으니까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 빌라도 30평 넘어가면 진짜 살기 좋아. 여기 의정부거든요? 네. 서울이랑 진짜 한정거장 차리예요. 만약에 도봉산역에 한정거장 전 도봉산역에 이 사이즈의 집이 있으면 없어 없어. 한 5억 할걸? 6, 7억 빌라도? 6억 중반 할것 같아요. 그쵸.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한정거장 더 오시고 3억대로. 아 그렇다고 뭐 전철역이 뭐냐?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어요. 네. 편하게 이동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의 집 분양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집은요 3억 초반부터 보실 수 있고요. 와. 층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전화 문의 주세요. 가장 중요한 또 실입주급에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6천만 원부터 가능하세요. 이게 의정부에서 제일 낮은 실입주급이라면서요? 의정부에서 제일 낮은 실입주급이고요. 아. 또 집은 제일 커. 그쵸. 제일 커요. 이 집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요 꿀벌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벌이었습니다.